자, 그러면은 이제 스트로크랑 같이 볼게요. 이게 스트로크가 정말 어려운데, 그 아주 커팅이 엄청 많이 나오는 곡 중에 하나가 이 곡입니다. 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잘 보시면 자, 이 원래 곡 전체의 느낌, 이 전체 곡 전체의 그 비트가 요런 느낌이에요. 빠라 계속 이겁니다. 그리고 중간에 감사함 후렴으로 넘어가면 또 느낌이 틀려요. 거기서 감사함 여기서 조금 잔잔잔잔잔잔 그런 느낌이 나요. 감사함 전혀 모르시겠죠? 자, 다시 한번 가볼게요. 그러면은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나중에 커트 하시는 거 연습이 아주 잘 될 거예요. 여기서 잘 보시면은 넷 할 때 얘를 잡으면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. 이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. 잡는 게 아니라 같이 치는 거예요. 치면서 이걸 해줘야 돼요. 근데 여기를 잘못 치면은 이게 잘못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치잖아요. 그러니까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. 그러니까는 잘 잡아줘야 돼요. 처음에 그게 이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이해되시죠? 그리고 코드를 바꿔가면서 이번에는 자, 근데 이렇게만 가면 좀 너무 밋밋하잖아요. 그러니까는 요 따다다다과 그 다음 사이에다가 아주 아주 작게 조그맣게 뭘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아이고. 들어간 거라고는 한 번 스트로크 따닷 밖에 없어요. 따닷, 따닷, 따닷. 그런 식으로. 그, 기본적으로 이것만 외워두시고 그 중간에는 자유롭게 손에 맡겨두시면은 자연적으로 스트로크가 넘어갈 겁니다. 그래서 이 스트로크로 그 기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. 그래서 송출할 뛰어다 여기가 아니지? 어디지? 감사함으로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맨 처음에는 계속 이걸로 가는데 그 다음에 아 감사함 여기서부터는 리듬이 바뀌어요. 곡의 리듬이 바뀌기 때문에 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흔히 들어서 아시는 팝뮤팅 이 좀 유효합니다. 앞에 두 박자는 하나 둘 할 때는 이 위에 세 줄에 전부를 쳐주시는 거고 그리고 강하게 칠 때는 전부 다 쳐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 아까 제가 요 코드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했을 때 뮤트를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. 여기 뮤트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돼. 팝뮤팅을 할 수가 없어. 왜냐면
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뮤트가 생명입니다. 이 곡은 그리고 나서 이제 앨범상에서 그 섹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방금처럼 여긴 별도의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은 느리게 한 번씩 연습해 보셔야 돼요. 엇박 으따 으따 딴 들어가는 으따 으따 딴 들어가는 박자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좀 되게 어려울 거예요. 박자 처음에 여기만 연습하다 보면 박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곡과 함께 연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노래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느리게 저는 업스트로크가 아니라 다 둘 다 다운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좀 됐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도면은 한 달 연습하면 앨범이랑 같이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고. 자, 피크를 꼭 잡고 치셔야 돼요. 피크를 꼭 잡고 치세요. 스트로크가 아주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 커트와 팝뮤팅 그거를 지속적으로 연습하시면서 이 곡을 마스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 마지막 부분에 그 이거 있잖아요. 주에서 남과 인자하시고 여기는요 그 오픈 코드 E 코드입니다. 주 여기서 E 코드에서 치다가 주에서 남 이쪽으로 뒤로 D E 아 E 오픈 코드에서 뒤로 두 칸 가면 D 오픈 코드니까. 주에서 난 지금 제가 치는 스트로크는 그 앨범에서의 섹션이랑 똑같은 거예요. 주에서 난 인자 심인데 여기 지판 운지판을 잘 봐주세요. 원래는 이거거든요. D가 이건데 요거 한 칸 이 손가락이 한 칸 뒤로 가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잡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가 나옵니다. 그러면 주에서 난 하심이 영 똑같이 이 손가락 그대로 두 칸 올라가요. 원하며 그다음에 코드는 B 마이너 빠빠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까요? 주에 따 바바바바 주의 D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따라라 빠빠바 아시겠죠?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 F샵 마이너 대대의 미치리로우다 이렇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자주 놓는 거 맞죠? 보이시죠? 코드의 코드법은 똑같아요. G샵 마이너 7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잡는 B에 뮤트 잡아주고 B 해주는 그렇게 하면 음이 그때부터 음이 올라가죠. 아 이게 지금 그러면 C 지금 B에서 음이 올라가면 바로 F가 돼요. F 코드가 F의 F 원래는 E 코드 곡이었는데 갑자기 F 코드 곡으로 변하니까. 치기 어렵기 때문에 기타는 카포를 아까 제가 껴서 이렇게 썼습니다. 아주 어렵죠? 이 상태에서는 똑같이 E 코드처럼 치면 돼요. 아까 외웠던 그 코드대로. 똑같이 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. 후렴을 외워두시면 음을 이렇게 높이시더라도 코드 폰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거대로 그대로 치시면 돼요. 예 빠져라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그 곡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거
예, 다른 앨범이나 다른 곡들 아니면 다른 강좌를 보시면서 이 코드 잡는 법이랑 이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